성태남 순 뭔 소리 있었어요? 아니 성태남 순 들어오세요. 성태남 순 들어오세요. 아 지랄. 아닙니다 아닙니다. 아까까지 다 있었어요. 뭔 소리세요? 다 어 온다 온다. 나가있으라며. 아니 도명 들어와도 된다니까. 아, 놀랬잖아요. 아, 나가있으라며. 나가있으라며. 아 그거 이제 나가려면 나가세요. 아 나가있으라며. 여기서 아 나가있으라며. 우리 말을 나가있으라며. 아 내가 언제 나가있으라 그랬어요. 자기서 안 된다고 아까 그 나가있으라며. 아니 우리 그 매니저하고 다 나갔잖아. 두 명은 고정이라고. 그 전부 다 나갔잖아 아까. 아 전부 다 나가는 게 아니야. 화를 냈습니까. 아 일단 죄송하고 의사소통이 잘 안 되네. 자 들어오세요. 아 예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쪼개지 마세요. 아 근데 웃지 마세요. 아니 왜 웃으세요. 조석이 형 비교 좀 뭐 자기가 뭐 나가겠다 뭐 이런 말이야? 아 그게 아니라 당신 대가리 꼬라지고 보니까 좀 웃기네. 아니 이 새끼 왜 빠개는 거 오늘 한 명 탈락이 된다는데. 뒷머리 이거 뭐야? 어? 자 앞으로 좀 오세요. 예예예 예, 예, 예. 자 오늘 어떤 날인지 아신가요? 예? 억으로 그런 날이요. 아니 억으로 그런 게 아니라 자 예. 아니 아 웃기지 마세요 제발. 아, 뭐, 뭐 하는 건데요? 맞아 아니 아니요 죄송합니다. 아니 내가 그런 억울한 그 날이 아니라 여러분 예, 제가 죄송합니다. 억울한 예. 날이 아니라 예. 나 진짜 거짓말 아니라 네. 일주일 동안 정말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우리 비글즈를 위해서 네. 우리 비글즈가 어떻게 하면 더 잘 될까. 우리가 코로나 끝나면 비글즈를 시작해야 되지 않나요? 맞잖아요. 예. 예. 맞잖아요. 비글즈가 뭐 모여야 잘 되든 말든 아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네. 그래서 제가 네. 어떻게 보면 대를 위해서 소를 좀 희생하는 게 맞지 않나 싶어가지고 오늘 당신이 될 수 있고 당신이 예. 될 수 있고 코트가 될 수 있고 창인이 될 수 있고 소롱이가 될 수 있고 예. 누구는 오늘 빠집니다. 아. 누구? 제가 빠질 수 있는데 마지막까지 써먹겠다는 마인드네요. 예? 예? 마지막까지. 알겠습니다. 아니 나가고 싶으세요? 아니 왜 자꾸 자기가 되게 나가고 싶어요 남순씨. 아 지금 이게 나가고 싶어? 비글즈 싫어? 아 난 비글즈 싫냐고. 저 새끼 뭐야. 아니 어? 저 들어보세요. 아니 이렇게 얘기함으로써 마이너스가 있어요 순간적으로. 당연히 나 아직 결단을 못 내렸습니다. 아니 왜 웃고 계세요? 왜 빠개세요? 진짜 기분 나쁘네. 웃어요 그러면? 아니 그게 아니라 오늘 한 명이 그럼 네가 될 수가 있고 딴 사람 될 수 있는데 좀 근데 가더라도 웃고 즐기겠습니다. 뭐 지랄이세요 오늘. 아 뭐. 마인드 족같다 진짜. 아니 근데 아니, 마인드가 족같네. 비글즈 저 새끼가 저런 새끼야. 왜? 나는 만약에 비글즈 잘 알잖아요 당신 충신. 난 만약에 비글즈 빠지지 않아요. 충신이야. 저는 비글즈 빠지지 않아요. 저는 씨발 팡팡 난 방송 잘 봐요. 그 자리에서 오열해요 저는. 아 저는 근데 요즘에 성태 씨 상황 보니까 모르겠던데요. 뭐요? 예? 또 뭐요? 요즘에 그쪽에서 많이 엮이지 않았어? 아 아, 죄송합니다. 아, 죄송.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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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당신한테 먼저 이렇게 같이 듀오 하자 했는데 당신이 안 하셨잖아요. 아, 그거는 뭐 인정을 네? 하겠습니다. 안 어울리긴 하네. 뭐가요? 이쪽 그림이. 뭔 소리야? 조건 나는 신나게 뭐 게임 쪽은 얼마나 좀 부부래 부부. 환상. 예? 이쪽은 아유 이쪽 비즈니스 아 질투 나세요? 아 질투는 안 나고요. 아니 예. 다들 지금 표정 관리 좀 하세요. 지금 웃지 마세요. 예, 아니 씨발 예. 멤버가 오늘 나한테만 지랄이야 너는. 아 그러지 마세요. 예. 자 오늘 제가 많은 분들이 또 오해를 할 수가 있어. 이 새끼가 뭐 억울로 끄는 게 아닌가. 이 새끼가 하는 컨텐츠 할 컨텐츠가 없어가지고 이런 거 아닌가. 절대로 아닙니다. 컨텐츠가 있었지만 이거를 어차피 해야 된다면 빠르게 하자 라고 싶어가지고 제가 이렇게 결단을 내렸고 네. 오늘 누가 빠지던 간에 여러분들 욕은 저를 하세요. 저를 욕해주세요. 왜냐면 제가 오늘 욕받이를 하겠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왜요? 네? 왜요? 수장이니까? 수장이 어떻게 보면 욕을 먹는 겁니다. 예. 자 일단은 오늘 준비한 게 좀 있는데 일단은 솔직히 말할게요. 나는 지금까지 아직 결단을 못 내렸고 제가 다 개인 방송을 봤습니다. 아 예. 다 문제점들이 굉장히 많아요. 아 저희 방송의 문제점요. 예. 많지 많지. 예. 왜냐하면 이거를 뺀다 안 뺀다 했을 때 일단 개인 방송의 그 문제점을 가지고 이 사람이 약간 개인 방송을 가지고 제가 어떻게 보면 빼야 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아 문제점은 그럼 말해주세요. 자 문제점을 제가 PPT로 일단은 다. 오 뭐야 준비서. 본인 문제점은 네. 아시고요? 네네. 본인 문제점. 아니 저는 문제점이 거의 요즘에는 다 고쳐졌고. 아 그럼 한 개씩 말해봅시다. 어? 아니. 남순씨랑 저랑 한 개씩 말해볼게요. 저요? 아 저 예. 없어요. 너무 잘하시고 계시죠. 예? 예? 역시야. 근데 나는 요즘에는. 잘하시고 계시죠. 그래, 당신 말해보세요. 내 문제점이 뭐예요? 말해보세요. 당신 문제점요? 예 말해보세요. 방송을 너무 잘하는 게 문제점이죠. 그럼
드립이고요. 이 새끼 씨발 방송 시간 몇 시간이에요? 일주일에? 예? 저 이거는 이쪽한테 뭐 하시는 거 같아요. 아니 저는 방송 저는 이번 주에만 아니 방송 시간이 씨발 아니 뭐 방송을 왜 이렇게 안 하는 거야. 네, 이쪽 보고 말하시라고요. 몇 시간인데요? 아 좀 연동 시간에 아 둘 다 왜 그러는 거예요, 진짜. 어? 아, 방송 왜 이렇게 안 해? 방송을. 자, 일단은 한 명을 좀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일단 PPT에 첫 봤다. 코트 네. 형님, 일단 상만씨 바로 부르시기 바라겠습니다. 일단은 PPT로 제가 다 준비를 했습니다. 와, PPT. 왜냐면 개인 방송에 따라서 이거는 제가 좀 이제 민심이 안 좋은 사람들 좀 빼야 되지 않나. 왜냐면 나의 민심도 되겠지만 네. 너무 민심이 안 좋다 보면 그 시청자. 시청자들의 민심도 굉장히 중요해요. 와 오시네요 그분. 자 여러분들 야! 매니저까지 없습니다 지금. 오해하지 마시고 여러분들 코로나 규칙 잘 지키고 있으니까 예, 예. 앉으세요. 여기 앉으세요. 앉으세요. 예, 맞습니다. 네, 앉으세요. 하, 마스크 벗으셔도 돼요. 예. 오늘 오랜만이네요. 왁스를 받았네요. 저승사자예요? 아니, 저승사자라니요. 아니, 아니, 근데 왜 이렇게 여유로워졌어? 어? 사람이? 사람이 왜 이렇게 여유로워졌어? 그냥 뭐 개인 방송하고 그러면서 별일 없이 내는 거죠. 아. 네네네. 근데 난 이렇게 생각을 해요. 이 중에 그래도 정말 잘하고 있는 사람은 코트 형이지 않나. 정말... 날씨가 왔었어야 되는데. 자 그걸로 이제 뭐라 하지 마시고 콜장이 궁금하지 마세요. 예. 아니 이게 티키타카. 아 티키타카. 네, 아 콜장이 왜 방송을 잘한다고 생각하세요 요즘에? 고태 형님은 지금 예. 어떻게 보면 가장 예. 방송다운 방송하는 사람 난 코트 형님. 아, 아무 쪽에도 엮이지 않고 오직 솔방으로만. 아, 아니 아니 아무 다 말 잘하셨네. 아니 저도 엮이고 있어요. 아, 예. 저도 엮이고 싶은데 예. 저 PTSD가 있습니다. 네. 우리 같이 롤 했었잖아요. 네, 네, 네. 그 크루 뭐였지? 어떤 거? 크루 대전. 크루 대전 때. 크루 대전 때 욕을 너무 환상적으로 먹어가지고. 맞지 맞지. 그때 이후로 아 난 절대 롤하면 안 되는 사람이구나. 그래가지고 사실 엮이고 싶어도 롤을 안 하니까 어떻게 엮일 수 있겠습니까? 예. 이 자는 거 굉장히 자불한석이 되네요. 예. 좋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예. 여기서 바로 PPT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아 준비성 뭐야? 아, 자. 아, 방송 참여심해 요즘. 아, 아니, 저 오늘 좀 열정적이네. 급해 저는... 아, 정국이 감사합니다. 아, 정국이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들 중요합니다. 왜냐면 아직까지 못 정했고 PPT를 예. 보시면서 예. 일단 솔직히 코트 형의 문제점 네. 우리가 제가 뭐 억까나 안 했습니다. 네네. 억까나 안 했고 보시면서 진짜 시청자들 분들도 약간 공감을 가실 거예요. 비글즈 2020년에 끝나는 거 아닌가요? 자 이렇게 오늘 비글즈 한 명이 탈락이 되는데 여러분들도 좀 약간 만약에 제가 어떤 선택을 하든 여러분들이 좀 약간 좀 이해를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자 이렇게 준비가 됐고요. 막 맞는 거 아닙니다. 자 코트의 현 상황. 자 코트의 문제점 들통나보니 빵은 인성 쌓여있던 비호감 노력으로 고쳐내고 천부적 솔방 능력으로 꾸준히 싸운 고정팬 그리고 천군만마 같은 여 매니저 다의 영입으로 제2의 전성기를 맞이하고 있는 코트 정말 좋아요. 이것만 보면 코트 형이 진짜 뭔가 인방의 역사를 좀 약간 좀 이제 뭔가 계속 창조하고 있지 않나. 아, 그 역사까지. 왜냐면 어떻게 보면 지금 여 매니저를 뽑고 나서 지금 다른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그렇죠. 뭔가 예. 역사를 좀 만들고 있어요. 이건 정말 대단한 거예요. 다혜라는 친구가 오면서부터 맞아, 저희 맞아. 집에 그 분위기가 자체가 바뀌었어요. 여유로워졌어. 네. 방송 자체가 존나 여유로워졌어. 뭔가 남자들끼리만 했다 여자들끼리 맞아 맞아 맞아. 다르지. 많이 달라졌죠. 아무래도 다혜 씨가 오면서부터. 자, 그러면서 이제 철고 극대단 코트 여자 맞아. 매니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재밌더라. 저는 아니 방송 어떻게 된 줄 알아? 내가 얘 방송 다시 보길 봤거든? 아직 남아있는데 진짜 스타크래프트 그 이렇게 혈압 마라톤 같은 거 있잖아. 네모난 거에서 계속 돌면서 하는 거 그런 거 해놓고 자기 혼자가 까맣던 눈을 떴을 때 막 계속 그러고 있잖아. 네모에서 노래 틀어놓고 계속 걸그룹 노래 그냥 부르면서 약간 CCTV처럼 방송을 하더라니까. 걔는 간 좋지 않더라. 솔직히 저는 탈탈이가 나요. 근데 개처럼 간장 타요. 그만해 걔가. 알겠어 방송을 진짜 잘하는 것 같아요. 잘해 잘해. 알았어 알았어. 야야 너도 저 힘들어 하지 말고 탈출 안 돼! 아니 다혜가 철구한테 태만고라고 얘기하고 나 그것도 너무 막 시끄럽더라고. 막 얘 물 뿌릴까봐. 자 이거고 이거는 설마 그냥 여기 짜집어서 뭔가 좀 시간 분량 채우려고 이제 쓰이가 넣었고 다음 들통나버린 빠은 인성
어떻게 보면 형님의 인성의 문제로 굉장히 사람들이 말을 많이 하세요. 맞잖아요. 네네, 맞아요. 왜냐하면 코트 형은 가장 문제점이 인성이다. 비글들이 들어오면서 그 누구보다 발전했다. 발전 많이 했죠. 왜냐면 천다리에서 어떻게 보면 지금 고정이 3000다리가 됐으니까. 네네네. 예. 특히 다른 BJ들의 사건 사고에서 휩쓸리지 않고 항상 침착한 태도로 비글즈 멤버들 중에서도 10비호감에서 10호감으로 바뀐 케이스. 맞습니다. 맞아요. 그렇지만 사건이 터지게 되죠. 미스터리인가요? 네? 미스터리인가요? 아, 미스터리 아니고요. 미스터리. 예. 예. 바로 비추 테러 사건. 그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어, 이거를. 아, 이거를. 어, 다 끝난 이야기를. 오, 깔끔해. 아, 근데 이게 사건이니까. 네. 어. 보성이 얼마 전에 유튜브 조회수 대박 치지 않았나? 이거를 이런 환불을 드러낼 필요가 있나 싶기도 한데요. 예, 예. 어. 반은 당신 같이 대결하고 싶었다. 기분 안 좋은 일 있었어요? 네? 아니. 아, 문제야 되니까. 워낙 문제야 되니까. 아! 왜 시로 바뀌었지? 비추. 아니, 잘못 누른 거야. 자, 이거 어떻게 보면 여기서 좀 인성이 좀 들통나지 않았나. 네. 아니, 이거 비추 뭡니까, 이거? 아니, 왜냐하면 이렇게 되면 뭔가 크루에 있는 한 사람이 이런 식으로 뭔가 약간 좀 인성이 두통나 버리면 나까지도 피해가 와요. 네. 왜냐하면 맞아요, 막 맞아요. 코트 빼라, 코트 코트를 빼라 막 이런 식으로 저도 방송을 방해를 받고 동종업계한테 동종업계 종사자한테 어떻게 비추를 막을 수가 있냐. 뭐 이런 얘기들도 있었고 저 때 아마 한 3페이지 정도 올라갔던 걸로 알고 있는데 일단은 제가 죄송하다고 이제 얘기를 했어요. 예, 예. 얘기했고 이제 당사자한테 미안하다고 얘기를 했었고 팬분들한테도 이제 뭐 사과를 했습니다만 부족하다면 다시 한번 사과를 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죄송합니다. 예, 근데 예. 코트 형의 문제점은 진짜 방송을 잘하지만 뭔가 그 인성 때문에 한 번씩 발언 실수 그런 게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예. 발언 실수요? 예. 예. 아, 발언 실수. 이 자리에서 발언 실수를 얘기하시나요? 아니, 그런 예, 실수가 예, 예. 있잖아요. 한 번씩. 그렇죠, 그렇죠. 네. 예. 예. 네. 그런 것만 없으면 정말 롱런하는 BJ이지 않나 예, 싶습니다. 네네네. 솔직히 코트 형이 나는 솔직히 말하면 비글 중에서 가장 진짜 열심히 하는 멤버 한 명 꼬라면 나 코트 형이라 생각을 해요. 네. 그다음에 그가 공권연이 국회마다 인망갤러들처럼 몰래 연보수 유튜브 비추를 했다는 사실. 뭐 그거는 뭐 이거는 인성이 드러난 거죠. 그렇죠. 예. 네. 자, 그동안 잊고 있었던 그가 과거 행적. 사람들은 고개를 끄덕였다. 예. 아, 대가리 박았나요? 대가리는 안 박았어요. 자, 이거 잠시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보성이 전화 왔다. 아, 보성아. 아, 저 보성아 진짜 이거 아이고, 나 진짜 아니야. 아이고, 당연히 알죠. 아, 그래. 저 보성아 너무 미안하고 그 진짜 아니. 아, 왜냐면은 내가 요즘 네 방송 본단 말이야. 보는데 또 괜히 또 저기 해 가지고 또 그럴까 봐. 너무 미안하게 생각하고 표정 보면 진짜 미안하지 않나? 아니 다른 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니 잠시만요. 아니 왜 이렇게 하나요? 아니 보성이의 방송을 자주 본다고 했는데 최근에 보성이 방송 뭐 봤어요? 저는 보성이 방송 자주 챙겨봐요. 진짜 다 챙겨봐요. 네, 뭐 봤는데요? 뭐 보성이 방송이? 예. 보성이 먹방이요. 아니 먹방도 보고 그 티키타카도 보고 아니 보성이 오프닝 방송은 저는 챙겨봐요. 왜냐면 텐션이 괜찮아요. 아니 나는 솔직히 코트 형이라면 아 비추 박을 수 있잖아 보성아 이런 식으로 뭔가 좀 근데 나도 그렇게 하고 싶고 솔직히 스토리텔링으로 엮어볼까 생각도 했었는데 그렇게 친한 사이가 아니라서 왜냐면 아니 근데 합방도 많이 하지 않았어요? 합방도 하긴 했었는데 뭔가 좀 이렇게 그렇게 친하다고 하기에는 아직은 조금 부족한 그런 게 좀 있어서 아직은 약간 어색하다. 끼리 간에도 원래 안 친하면 디스를 하면 안 되는데 싫어요. 왜 누르신 건지 너 눌러줘. 아, 장난이고 아 진짜로 그거는 진짜로 제가 이제 좀 예, 예. 아 저도 제가 눌렀어요. 네, 아마 뭐 사과를 했으니까. 근데 뭐 내가 만약에 코트 형이었다면 저는 아 뭐 어쩌라고요. 아니 그냥 싫어해가지고 싫어 눌렀어요. 아, 그건 당신이니까 이렇게 해야 되는데 너무 그건 당신이니까 가능한 거예요. 네? 그건 당신이니까 가능한 거고요. 예. 근데 너무 코트 형이 좀 끌려다니지 않나. 예. 아니 저는 조금이라도 이렇게 그 트러블이 일어나는 게 두려워요 이제. 두렵고 사실 주위 BJ들이 뭐 잘 나가다가도 뭐 발언 실수라든지 뭐 이런 것들로 막 이렇게 힘든 모습 옆에서 다 지켜보잖아요. 네. 그럼 아, 나 조심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다들 하시잖아요. 아, 맞죠. 예, 예, 예. 그래서 그렇구나. 자, 나는 솔직히 여기서 코트형은 일단 여기서 끝입니다. 예? 네. 아, 끝이에요. 코트형은 여기서 끝이에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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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아, 아니야. 피피티는 왜냐면 갈 게 없어. 피피티는 이거면 돼. 이거면 돼요. 왜냐면 우리가 비글즈가 이제 샥 이제 끝을 거의 5개월 동안 거의 안 했죠. 거기서부터 지금까지 사건이 이거밖에 없어요.
문제점이. 아니 뭐 문제점이 있나요? 예? 없어요. 코트요. 아, 뭐 다른 분들한테 한번 얘기 한번 해볼게요. 아. 를 빼놨는데. 아니 이별은 이거는 아, 그, 아니 연애 문제가 와. 그래 연애 문제. 연애 문제가 와. 문제가 와. 아, 뭐가 문제인데 연애 문제가. 왜 그럼 너처럼 몇 년 동안 그 끌고 자빠졌어? 새끼야. 아니, 너 그게 잘한 아니, 거 아니야? 사건 사고라고 해서. 저는 그 하나. 아니 뭐 연애 이별이 뭐 사건 사고입니까? 네? 와 그러도. 아니 와 그러도. 아니 이별이 뭐 사건 사고예요? 이별이? 이별은 사건 사고가 아니지만. 그렇죠, 이별할 수 있죠. 그렇죠. 아니 만남이 있으면 이별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누가 먼저 연주했어요? 그게 중요한 거야. 누가 보자 시작했어. 아니 그거는 자연스럽게. 아 자연스럽게. 아 이제 우리 네. 그만할 때가 된 것 같다. 약간 이런 식으로 이제 그냥 좀 그렇게 끝난 거지. 그럼 누가 말해줘? 그분 좀 언급 좀 그만하시면 안 됩니까? 아 언급 좀 하지 말아주십시오. 여기서 예, 언급을 예, 그만하도록 예. 하겠습니다. 네네. 네. 자 그러면 다음 번째 창현형님을 좀 불러주시기 바랍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창현형님. 아, 자. 감사합니다. 예. 빨리 끝났네. 네. 빨리 할게요. 아니 만약에 할 말 있으시면 바로 네. 들어오시면 됩니다. 아 오케이. 오케이. 보다가 있으면 네. 앞에서 보다가 네. 알겠습니다. 그놈하고 진지하게 감사합니다. 빨리 넘기는 거 보니까. 아니 근데 잠깐만. 네. 저 이럴 거면 집에 갈게요. 왜요? 당신 뒤통수만 지금 하고 표지 보고 있거든요. 아니 당신들 것도 있습니다. 기다려보세요. 아, 예, 예, 지금 준비한 게 많아가지고 아, 예. 빠르게 진행한다는 점. 아, 왜냐하면 네. 여러분들 여기서 코트유 난 솔직히 말할게요. 네, 네. 나는 코트형에 대해서는 까고 싶지 않아요. 아 근데 이거 열심히 한다고 하니까. 왜냐하면 네. 나 코트형은 네. 솔직히 누구보다 열심히 하고 네? 그다음에 코트형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비글즈 중에서도 진짜 솔직히 말해 시청자 수는 많이 펌핑이 안 되지만 뭔가 그 좀 이제 아가리 담당 맞지 비글즈를 뭔가 비글즈스럽게 좀 다른 분류 역기가 아닌 예 좀 다른 쪽으로 좀 힘을 싣게 만들어 한 사람 뭐야 와, 뭐야 수진이. 만개 너무 와, 감사합니다 형님 형님 감사합니다 진짜 아 정말 감사드립니다. 자 일단 아 충신 왔네요. 감사합니다. 아, 예, 충신 왔네요. 혼마카세. 아 무슨 혼마카세 혼마카세예요. 혼마카세. 솔직히 말할게요. 이거 원래 어제 하기로 했는데 어젠가 엊그제 하기로 했는데 이 사람들이 밀려줬습니다. 확실해요? 네? 쟤 맞아요? 네? 저 때문에 맞아요? 창마카세 때문에 그랬잖아요. 그 정도로 내가 큰 컨텐츠라고? 예? 그냥... 아 근데 창현이 약간 좀 많이 변하긴 했네. 예전에는 뭐 족구형이 하장 버러버러 했는데 아니야 근데 족구가 그렇게 좀 많이 변하긴 했어. 형 괜찮아 그냥 우리끼리 하고 있을게. 너 그랬잖아 창마카세 할 때. 그렇죠 우리끼리 그렇죠. 살짝 하고 있을게 라고 그랬잖아. 형 아니, 그럼 내가 말 잘하고 있을게 아니, 그랬잖아요. 그렇지만 창현이 없으면 이게 진행이 안 돼. 그럼 다 모여야 비글지지. 아, 나도 저녁 스케줄 싹 빼거든. 그래 우리 열심히 또 방송도 하고 왔더만. 먼저 해야지. 나는 참 내가 혼마카세에서 미리 땡겼지. 시간을. 밀었지. 아, 나 혼자 봐봐. 나 어제 그 카톡 공개할 수 있잖아. 난 대본 별 밀었나 그랬어요. 아니 그거를 혼마카세 앞으로 땡겼어. 님들아 혼마카세 하루 전날에 그런 거잖아요. 하루 전도 아니고 심지어 그거. 저는 새벽에 받았으면 새벽에 받는 마. 새벽에 막 백업 기자들 다 끄시라는 거죠. 어떻게 그래 거기. 예? 근데 창현 언니 같은 경우는 제가 만약에 빠지라면 빠질 수 있나요? 저요? 네. 당신이 빠질 그러니까 나 지금. 일단 비글즈에 들어온 이유는 알긴 알지. 그 전에 이번 시즌 들어올 때 내가 어떻게 들었는지 알지. 과거는 그만 얘기. 저는 과거는 얘기하지 마세요. 저는 빠지라도 안 빠져요. 예? 저는 그냥 말하고. 일단 너는 딱 말씀드릴게요. 너는 그냥 꺼지세요. 안 빠지세요. 아니 결단 내리지 앉으세요. 뭔 소리 하는 거야. 너 필요해. 앉으세요 일단. 너는 필요해. 돌았어. 한 바퀴 돌았어. 내가 봤을 때는 족구가 이 둘은 안 빼고 싶어요. 왜냐면은 딱 양옆에 앉아놨다라는 거는 아직 모릅니다. 자 예.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이 양옆에 고정으로 앉힌 이유는 여러분들 예. 팬덤. 시청자 팬이죠. 팬 때문에 앉은 거죠 여러분들. 요 두 명 빠질 수 있습니다. 예. 빠질 수도 있어요. 그러면 창현 형님 거를 좀 보도록 할게요. 이 형님 요새 존나 열심히 하거든요. 자, 창현의 현 상황.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때죠. 그렇죠. 아, 잘 나갔지, 이때 잘 비글즈 전. 송해. 아프리카 송해. 이때 어떻게 보면. 근데 이때도 비글즈를 하면서 나는 저기서 족구를 언급을 엄청 많이 했어. 아, 이건 인정. 진짜 왜냐면 거리 노래 나갈 때도 막 뭐 이해준 노래 나오면 족구야 빨리 돌아와. 내 새끼 돌아와. 사건 사고 쳐도 맨날. 사건 사고 쳐도. 이미지 좀 세심해졌지. 너 도박하고 거기 마카오 갔을 때 형이 야 괜찮아 애는 찾겨라고 했어. 아 그렇죠 창현 형이 이때 진짜 가장 전성기 이때 월클이었어 이때 전성기 때로 나 언급해주면서 항상 아, 진짜로 존망 예 그거는 뭐 인정은 합니다 조회수 넘사였어요 네. 진짜 자 근데 이때. 지금 존망이죠 근데 아, 무슨 소리입니까 뭐야 근데 뭐야? 이분 그다음 관심이 없었어 아 이거 쓰레기가 해가지고 여러분 잠시만 나이 개새끼야 아니 이쪽에 제가 말씀드렸어 있잖아 이 개새끼야 쓰레기가 내가 더 제가 말씀드릴게요 자 제가 말씀드릴게요
자, 요즘 창현 형의 솔직히 문제점이 한 게 있어요. 어떤 거예요? 뭔가 컨텐츠를 하는 이유가 별풍선을 받으려고 컨텐츠를 하는 거예요. 뭔가 컨텐츠 끝나면 제발 별풍선 주세요. 왜 별풍선 열심히 하는데 안 주시지? 약간 뭔가. 근데 이런 말씀 드리기 좀. 아, 네, 말해보세요. 당신도 요즘에 나는 왜 컨텐츠 하는데 별풍선 안 터져요? 이렇게 하잖아요. 당신도. 아~ 맞잖아요. 아, 저는 다릅니다. 요즘에 나는 네. 별풍선 안 사는다. 나 비코로 돈 벌겠다. 나 비코킵니다. 아, 나 별풍선 돈 안 벌어. 나 그래서 돈 벌었어요. 그래서 돈 벌었어요. 그게 도박이지, 아니, 새끼야. 아니, 잘하시고 계신다고. 어, 그래, 잘하고 있는 거야. 네. 방송적으로 이렇게. 맞아, 맞아. 호라받기. 어, 그건 나쁘지. 아, 형님. 컨텐츠가 네. 나오니까. 네, 인정을 해야 돼. 사람의 시청자들이 입에서 오르락 내리락 한다는 거는 그만큼 이제 딱 봤을 때 이 사람이 별풍선을 너무 의존하고 있다. 아니야. 아니, 닉세탁도 그래. 체감 달고 이렇게 동방신기 하는 게. 아니야, 그거는 애초에 그냥 이미지가 생성이 됐기 때문에 그 창구라에서 벗어나고 싶었던 거고 별풍선을 받아가지고 결국에는 다시 컨텐츠에다 투자를 하거든. 뭘로 투자했죠? 차 사는데요. 혼마카세. 아, 혼마카세가 아니라 창트럭. 아니요, 창트럭이요. 아, 요즘 섭외하는 것도 약간 좀 풍 좋은 사람만 섭외를 아니에요. 한다. 아니에요. 뭐지, 그 말. 당신 풍력, 여기 풍력, 그거 생각보다 네. 좋지 아, 않아요. 아, 이쪽도 있고. 예, 예. 아니, 풍력 좋지 않습니다. 뭔 소리 하는 거예요. 트럭 사느라 돈 썼어요. 트럭 사느라 돈 썼다. 네. 근데 솔직히 말할게요. 요즘에 막 창마카세 하면 막 2만 달이, 3만 달이. 아, 잘 나와. 지금 너무 잘 나와. 아, 근데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시청자들이 와서 게스트들 빠린 거지. 어, 근데 형이 그거 하는 게 중요한 거지. 그렇지. 재밌으니까 계속 보는 거지. 빠리죠, 게스트 빠리죠, 게스트 빠리면. 아, 이런 거 좀 안 하면 안 돼. 맞아요. 그래요. 와, 잘하고 있잖아요. 아, 근데 나는 거기서 뭐 입 떠는 게 없어. 요리. 아무것도 안 했어. 요리만 하는 거지. 서대하고. 진짜 마포구청 철국컷은 뭐죠? 저건 뭐예요? 어? 그거 뭐. 마포구청? 채팅창에 마포구청 철국컷은 뭐예요? 그거 오늘 구청을 갔는데 네. 혹시 철구 씨랑 같이 방송하냐고 그러길래. 예? MOU를 맺으러 갔는데 예. 그분이랑 같이 요즘에 방송 안 하시죠? 철구를 직접 언급하더라고 구청 팀장님이. 아니 왜, 왜요? 그래서 내가 가서 이제 아 요즘에는 이제 뭐 요즘 아이들이 굉장히 착해졌습니다. 애는 아, 착해요 라고 잘 얘기하고 왔어요. 아니 와 철구형이 뭔가 떼서요? 예? 뭐, 철구형이 왜? 구청에서 그렇다는 거 구청에서 아 요번에 마포구에서 컨텐츠를 이제 지원을 해주기로 했는데 그 친구는 안 나오죠? 하길래 아니 씨발 사과 새끼는 뭐 고소도 치고 아니 잠시만 그나 거기서도 실수 치고 왔어 사고 좀 그만치면 안 돼 아니 우리 애는 착하다 아니 물론 철구가 그럴 수는 있지만 아 우리 아이는 착해 방송 딱 한 거랑 방송 꺼지면은 굉장히 착한 아이다 연기자다 개그맨이다 그렇게 얘기하고 왔습니다 이미 또세신을 아 1등신을 아니 아니 이거 이 형은 항상 초일고형에 대해서 좋게 말하긴 해 아 진짜 이거 어 맞아요 항상 이제 족발하기 항상 나에 대해서 좋은 언급을 해주시고 그건 맞습니다 예 근데 나는 솔직히 말할게요 창구라처럼 지금 갑자기 이렇게 펌핑 시청자 팍 되면서 뭔가 좀 열심히 하는 느낌 뭔가 다양하게 존나 재미는 없지만 아 재미는 없지만 아 뭐 재미는 없어 근데 신선한 컨텐츠 맞잖아요. 아, 그죠, 그죠. 어, 이거는 진짜 요즘에 막 옥탑방 뭐 다락방? 아, 맞아, 그 노래. 옥탑방이 아니라 옥탑방 라이브. 옥탑방 라이브, 라이브. 와, 그것도 좀 그거 존망했잖아요? 아니, 뭔 소리 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그거 잘 되고 있어요. 아, 옥탑방 그 라이브. 아, 죄송합니다. 다음 주에 게스트하고 다다음 주 게스트가 장난 아니에요. 야, 새끼야, 막 잡아놨나 이 새끼야. 왜? 카트라이더 막. 카트라이더 막자가 어때서 이 개새끼야! 아 카트 막자는 그래도 잘 나오잖아요. 니온의 서열이 맞다! 개새끼 컨텐츠 뭐가 나왔어. 나는 사람들 꺼야지 너 씨발 게임... 새끼가 막자 컨텐츠가 어때가지고. 자 근데 창현이 형 솔직히 여기서 깔 건 없어. 뭐 억지로 까보세요. 깔 거 없잖아. 왜? 없잖아. 똑같이 노잼인데. 아니 안 돼. 요즘에 컨텐츠 열심히 한다. 이 정도는 막 근데 왜 내가 여기서 개인 방송을 자꾸 언급하냐면 개인 방송에 잘해야지 우리가 비글즈가 모일 때 네. 그게 시청자가 이제 펌핑이 많이 돼요. 근데 고정이 막 5천 달이 6천 달이다 7천 달이다 그 팬덤이 합쳐져가지고 비글즈 모일 때 팍 터진단 말이야. 그래서 개인 방송이 중요한 겁니다. 안 그런 거야 나는 네 맞습니다. 맞잖아요. 어, 맞아, 개인 방송에서 똥이 뚝뚝 떨어져요. 막. 아, 맞아. 그게 그리고 수장 자체가 이제 시청자 수에 너무 민감하기 때문에 이게 제일 중요하긴 해요. 좀 진짜. 내려놓으면 더 좋은 것들이 많이 나올 아, 것 같아요. 진짜 큰일 나요. 아우 떨어지면 큰일 나요. 아우 바로 급파들어요. 자 좋습니다. 여기에서 창현아 씨도 물론 소룡 씨 이제 데리고 와주시면 아, 감사드리겠습니다. 저는 벌써 끝이에요. 네 여기서 이제 없어요. 아, 왜 네. 없어요? 네? 아 저는 왜 없어요? 왜 저렇게 짧아요? 예? 일단 짧게 PPT를 짧게 한 다음에 다른 거가 있으니까. 아 알겠습니다. 일단 네. 멤버가 이거 하나 말해도 되나요? 뭐요? 얼마 전에 이거 족구형 아니면 절대 안 나가는 사람이 얼마 전에 그 스태형 형이랑 나가 그 폭발을 앉아보세요. 아 잠시만 앉아보세요. 앉아보세요. 일로 와보세요. 일로 와봐 일로 와봐. 아니 일로 오세요. 창현 씨 일로 와보세요. 잠깐만 데리고 와 빨리 엄마 갔는데 갔어.
발작인가요? 어, 폭발을 하고 있던데. 발작이세요? 아, 발작은 아니고 내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다른 코로나 건 좀 예, 예. 예? 예? 아, 다른 코로나 건 뭐. 저 딴 말할게요. 예. 나 눈치 안 봅니다. 예. 올리지 마세요. 아니 근데 그 저는 말할 게 있어요. 아, 말해 보세요. 원래 당신이랑 하려고 했던 거를 당신이 정말 시청자 강박증이 너무 세니까 하기 싫다고 해서 저는 그쪽으로 넘어간 거예요. 그쪽으로 넘어갔다고 아, 그러니까 같이 합방을 한 거예요. 아, 할 말이다. 할 말이다. 아, 그때 봉준이도 왔을 때 뭐 며칠 전에도 당신 전화 안 받았어. 전화 안 받았어. 아, 나 그때 자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아, 항상 우리는 먼저 때 당신이 코트를 내니까 넘어가는 거야. 전화 아, 나 원래 김봉준이랑 나였어요? 네. 아니, 먼저 문제를 받으면 전화를 해야 되는데 안 하니까 먼저였어. 그러다가 봉준이는 막 싫어한 게 아니라 먼저 전화를 한 건 맞으니까. 아, 정말 감사합니다. 왜 네. 소령이 새끼는 왜 안 들어오죠? 아, 오랜만이네요, 소령 씨. 아, 아이고. 네, 한국 고민 고정해. 아이고, 반갑습니다. 앉아 들어. 어, 예, 예. 앉아. 요즘 근황이 어때요? 아, 앉아. 너 요즘 뭐 하는 일 요즘? 어? 요새 저는 망해가지고 누워 있습니다. 아, 뭘 망해! 그냥 평범하게 그냥 하고 있어요, 방송. 야, 씨발이야, 자꾸! 이 새끼는 자존감을 존나 떨어져. 그래, 예전에는 막 내가 내다 이 마인드였는데 요즘 왜? 아니, 제가 뭐 방송 능력이 없었고 너무 올려치기 되다 보니까 너무 올라가 있다 보니까 내려가니까 이제 사람이 또 다운되는 거죠. 그건 막 얘한테 진짜 이쁜 옆캠들 많이 엮였거든? 얘가 다 커트하던데? 아니, 왜 그러면 나 진짜 모르겠어. 왜냐면 그때 소리가 씨발년한 그때 한창 떴을 때 그때 유튜브도 잘 되고 맞잖아. 맞지. 근데 그러면서 막 이제 역캠들이 어떻게 보면 자기 네가 섭외를 하면 무조건 다 코를 딸 수 있는 그때 막 이제 힘을 주면서 뭔가 빡 했어야 했는데 누가 봐도 뭔가 열심히 안 하는 느낌? 나는 이거 네 잘못이라 생각을 해. 왜냐면 그때 뭔가 자기 고정을 늘릴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최고의 기회였는데 맞지 그거를 어떻게 보면 자기 능력이 이것도 능력이 안 된다면 안 되는 거지. 아, 맞지. 아니 합방을 한 번씩 하다가 요즘에는 좀 잘 안 하던데. 요즘에는 솔직히 안 해주죠. 장난이고 조금 제가 조금 못해서 근데 솔직히 너무 올려치기 돼 있어가지고 원래 100명 보는 애인데 비글즈 들어가서 갑자기 몇천 명이 봐버리니까 네 여친 이제 없어요. 자, 그러면 제가 일단은 소룡이 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소룡이의 현 상황. 씨발려나. 그렇죠. 이때가 레전드였습니다. 소리가 처음 들어왔을 때. 마이너즈한테 그 비누한테 말을 하시고 오신 거예요? 예, 했습니다. 별풍 쏘고 왔어요. 아, 그럼 만약에 비누즈에 들어오면 마이너즈는 그냥 자동적으로 안 하겠다? 왜냐면 마이너즈도 크루잖아요, 지금. 하나만 해야지. 확실하게 말씀하세요 지금 여기서. 아니 아침에 한 번. 안 되지. 아까 말하세요. 말씀하세요. 노선을 확실하게 해야죠. 씨발. 아니 빨리 말씀하세요. 빨리. 솔직하게 말씀. 4 마이너즈 해야 되는데 전. 나가. 내 새끼가 여기서 무슨 양다리고 치려고 하고. 다섯. 오. 스톤이 뭐야? 새끼. 얘한테 찰지게 한번 욕할 수 있나요? 씨발놈이. 이때. 나 이때 패기를 왜 어디로 갔어? 그 힘 있는 봐봐. 이때 눈빛이랑 지금 눈빛이 완전 달라. 완전 달라. 완전 왜 그런 거야? 아니 뭐 다르다는데 저는 똑같은데 그 방송에서 보는 이미지가 많이 다르긴 한가 보네. 다르다 하면 다른 거야. 그러니까 너 그러니까 그 지금 여기 이때 이 시발년화랑 지금 하는 시발년화 좀 달라. 지금 네가 하는 시발년화 아 이때 쳐야 되나 말아야 되나 억지로 쳐야겠다 시발년화 이거고 이때는 그저 시발년화 본능적으로 시발년화 본능적으로 달라. 그러니까 네가 내가 볼 때는 약간 뭐라 그래야 돼? 사람들이 자꾸 한 번씩 노잼 노래 치니까 아 이거 지금 노잼 아닌가 하면서 약간 좀 어설프게 시발년화 치는 느낌. 일단 옷 좀 벗을게요. 그래가지고 입고 왔네. 그래 그냥 입고 왔네. 욕을 먹어도 두려울 게 없다 이런 말 들었으면 약간 자존감이 굉장히 많이 기가 많이 좋긴 했어. 채팅창 보고 나서 확실히 코트 형도 그렇고 너네들도 많이 느꼈죠? 소룡이 약간 좀 자존감이 요즘에는 진짜 너무 심했어. 왜 갑자기 옷을 벗나요? 아니 왜 옷을 소룡 씨, 나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네네네. 유일하게 소리 비글즈 중에서는 네네네. 좀 이제 개인 방송을 너무 소홀히 하지 않나. 아. 왜냐면 다 보면 창현 형도 정말 열심히 하고 있고 어떻게 보면 성태도 뭐 말할 것도 없고 남순도 말할 것도 없지만 뭐 나도 말할 것도 없고 코태 형도 말할 것도 없고 그 다음에 다 말할 것도 없는데 너는 너무 마이너지에 의존하고 뭔가 자기를 고정을 늘리는 게 아니라 뭔가 그냥 수입만 벌자? 뭔가 이대로 그냥 뭔가 수입만 벌고 한 번씩 비글즈 부를 때 한 번씩 나가고 그냥 난 이대로 살자 약간 이런 느낌을 나는 많이 받았거든요. 아
네. 안주한다. 약간 안주한다기보다는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너무 올려치기 됐고 제 능력인데 제가 능력 밖에 일을 많이 했는데도 안 된 거면 조금 누구 도움이 좀 필요하지 않나. 그러니까 누가 좀 도와준 사람 필요해도 저 혼자서 머리를 굴리다 이러다 보니까 좀 안 되는 사이즈. 아, 보세요. 그게 아니야. 아, 말이 틀렸어. 그래. 이게 셋 다 공감을 하잖아. 너만 공감 못하고. 그리고 너무 장문충이 됐어. 지금 맞아. 이렇게 하면은 바로 옛날 소령이다. 바로 욕 튀어나왔어. 이 족구 형한테. 어쩌라고 씨발. 누나한테 변하자니 이렇게 약간 좀 뭔가 변했어. 너가 지금 약간 주저리하는 거는 아니야. 말이야. 너 지금 자신감 떨어져 있어 지금. 네가 왕따 시켰잖아, 씨발 새끼야. 그럼 내가 뭐 왕따야? 아니, 네가 왕따 시키고 나서부터 내가 조금 자존감이 떨어졌어요. 이 새끼 내가 맨날 뭐 아니, 그게 아니라 진짜 이 새끼 존나 팬이잖아. 조카도 프로그램을 시켜가지고 씨발 새끼야. 아니, 그게 아니고 이 새끼 왕따 시키고 내가 뒤로 뭘 왕따를 시켰는데? 아, 두바이 가라 할때 그때 왕따 시키고 이 씨발 내가 두바이 벌써 이 새끼가 두바이 보냈지. 아니, 그게 아니고 내가 그래. 왕따 시키고 나서 어, 씨발 내가 진짜 왕따 내고 그때부터 자존감이 하락돼가지고 아, 싸우지 마. 싸우지 마, 이 씨발 새끼들아. 자, 오늘 이 새끼가 문제는 두바이지. 뭐야 너는? 좋아. 이 새끼가 완전 두바이 진짜 두바이는 개새끼다. 그래서 이 새끼 뭐니 두바이 왜 안 간 거야? 아니 두바이가 아니고 네가 왕따 시켰다고. 두바이야 너무 많아. 자자 싸봐진 거야. 자 싸봐지고 저는 말씀드릴게요. 소령 씨, 두바이 갔어야죠. 아 근데 그게 맞아. 자, 아니, 잠시만요. 남준 씨, 그 예전에 코트 똥 맞을 때 그때가 어때 뭐 소리가 생각나. 아, 두바이 전 딱 묻었어요. 거기 가서 나는. 만약에 그때 남준 씨였다 두바이 이제 억울 걸렸을 때 가라고 성상했어. 무조건 가죠. 갔어요, 안 갔어요? 아, 저 무조건 갑니다. 오버치 시절. 아, 무조건 갑니다. 아, 똥이든 된장이든. 근데 왜 소령 씨는 안 갔죠? 피곤하니까, 짜증나니까, 귀찮으니까. 근데 왕따 시키니까. 두바이 간 게 맞아요. 근데 너희들도 가기 싫어서 떠넘겼잖아요. 아니 뭐 그게 뺏대. 아니 두바이 자, 맞아요. 아니 걸렸습니까? 왕따 시키고 떠넘기고. 아 왜 이렇게 아니 맞잖아. 내가 언제 스파이더라 내가 언제 떠넘겼어. 우리가 걸렸어. 네가 걸려서 오는 건데 왜 여기까지 주라리야. 봐봐. 자 무대도 나옵니다. 자꾸 남 탓을 해요. 이게 마이너즈의 패입니다. 마이너즈를 한번 보겠어요. 한 번이나 보신 적 있습니까? 맨날 남 탓하고 자기가 잘못했는데 어떻게든 잘못을 뒤집어 씌우고 이게 마이너즈에서 어떻게 보면 적응된 여기에서 나오는 근데 거예요.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기뉴다 문제는 기뉴다 아니 기뉴다 문제가 아니고 이 새끼도 지가 방송 못하는데 시청자 탓해요. 똑같은 거예요. 이 씨발 새끼야. 똑같은 논리예요. 아니 왜 내로 남부를 하세요. 그래도 네. 1등인데도 부파하고 있는 얘밖에 없어. 너도 부파했어요 이 씨발 새끼야. 야 새끼야. 이 새끼야. 야 그전에도 3만명인데 부파. 너도 우유 씨발 새끼하면서 알고 있었어. 말을 닥쳐봐. 씨발이라 내가 말하고 있잖아. 어떻게 너한테 개새끼로 내가 부파하고 싫어. 멋있다잖아. 멋있다. 내가 뭐 부파만 해요. 야야야 새끼가 씨발 나 부파만 한다니. 카트라이더도 하고 막 또 미스테리도 하고 또 로맨스도 하고 너 부조리가 야 싸우지마 싸우지마 하는 거 얼마나 많은데. 야 싸우지마 싸우지마 철부로 웃겨라도 있습니다. 10만 원 안 주려고. 싸우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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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싸우지 말고 싸우려고 이 자리를 만든 게 아니라. 예 맞습니다. 아 잠시만. 아 잠깐 돈가스 올라와. 오늘 이 자리가 예. 한 명이 탈락될 수 있는 자리인데 너무 이렇게 싸우니까 우리가 진짜 가족이 아니었나. 가족 예 가족이 맞죠. 우린 가족입니다 여러분들. 아니 가족 아니 가족이라니요. 근데 가족인데 궁금한 게 밀릴 때만 전화하시고. 아니 뭐 개소리세요. 바쁘냐. 아, 아 저는 그래서 나는 진짜 예. 소령아 바쁘냐 하면서 갑자기 1,000,000원 빌려달라고. 아 잠깐만 씨발 이 소령 한테까지 빌려. 아 비트코인 그때. 아 그래도 소령이는 아니지. 아니지. 아니 돈 갚았잖아 너도 1,000,000원 해가지고. 아 나라에 남수형 게다 소령이는 막 코묻은 돈인데 그거 아니지. 왜 얼마 번다고요? 자산이 얼마나 있더래. 이 새끼 돈 잘 벌어요. 아 그래도 그렇지. 자. 야, 근데 일단 그, 다음 거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근데 그 뭐냐 그 빌려줬잖아. 다 쓰면 그 이자 좀 플러스해서 줄만도 한데. 아니 그게 아니라 이자 플러스해서 준다고 했는데 그대로 원금 그대로 보내더라. 당신은 이자를 보냈다? 아니 이자를 원한 게 아니고 네가 그렇게 말해서 기본 상도덕이지 돌대가리 생각. 아니 밖에서 천만원을 쳐줬어. 아니 형 그게 아니고 처음에 형 빌려줄 때 처음에 이자를 준다고 하고 빌려갔어요. 맞아. 그래 맞아. 너 왜 아주 개새끼야 그거를. 왜 안 주냐고 이자를 약간 좀
현금 플러스해서 사줘야지. 5천만 원 이상 빌렸으면 적어도 50만 원 정도. 그래. 사람이라면. 아니 사채업자가 뭐야 이 씨발년아. 아니 천만 원. 사채업자 니고 이 새끼야. 1분마다 전화오다 내 지금. 아니 그게 제가 여담을 하나 볼게요. 천만 원 빌렸어요. 천만 원 빌렸어요. 일주일 안에 준대요. 어 형. 그 천만 원 안 줘 하니까는 일주일 뒤에 답장하고 소령아 다 다음 주에 줄게 이제야 씨발 또라이 새끼예요 이게 씨발 사람 새끼입니까 이게 뭐 맏형이야 이게 은행도 아니 개새끼야 아, 아 잠만 어, 예. 기부했다네 아 이건 아, 인정하자 아 이거는 뭐 이거는 인정할게요 제가 후반에서 기부한 게 뭐가 잘하냐 새끼가 또열받게 아 알았습니다 그럼 기부한 거 다시 기부 받을게요 받고 제가 이자 드릴게요 다음 주에 안에 맞네요 아 기부 안 할게요 기부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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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부한 거 잘했는데 아 이자 드리겠습니다 아 제대로 아 남편 알겠습니다 아 기부한 거 빼고 제가 이자를 드릴게요 그럼 남순 씨 때문에 여기다 해야지 정작 얘들이 핏다리려서 기부는 하고 요담 진짜 이자를 천만 원씩 벌었는데 아 너무 올랐다 자 다 지금 너무 가지 마시고요 다음 거 아이돌주한테 아이고 기르다미 키로 임박 오래 했으나 아마추어 스타피지 한계로 빛을 못 보던 소룡이 그렇죠 이때 어떻게 보면 팍 떴어요 유튜브 말도 안 되게 진짜 네 맞습니다 예. 확 떴어요 인턴이 되고 철구와 갑을 케미가 생기고 마이너스 숫자 기르다 보다도 잘 나갈 정도의 정점에 이르렀다 네네 네 그것도 잠시뿐 주저앉고만 맞습니다 141달이 이게 이게 제일 잘 나갔을 때가 평균 몇 명 맞죠? 1000명은 맞죠. 이거는 제일 중에 뭔지 아세요? 네네. 본인이 저 문제점 알고 있나요? 문제점 알죠. 뭔데요? 일단은 아무 생각 없이 방송을 킨 건 아닙니다. 먹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방송을 키고 콘텐츠를 준비 안 한 상태에 켰기 때문에 100명, 50명. 볼 수밖에 없어요. 근데 뭘 하면은 그래도 좀 봐주시는데 그냥 한마디로 말씀드릴게요. 그냥 재능이 없다. 제가 재능이 없는 겁니다. 인정합니다. 아니요, 저는 솔직히 말할게요. 예. 너는 너무 좀 이제 목표가 내려치기, 없어요. 내려치기하고 아~ 재능이 이거는 족 같은 소리인 게 당신이 재능이 없었으면 여기 뽑히지도 않았어요. 맞아, 맞아. 팩트다. 아 진짜로. 얘도 아, 근데 너무 내려치기를 하고 자기 자신을 너무 깎아 내려 지금. 맞아, 포텐이 정말 그때 큰 소룡이었지만. 뭔가 아니 그걸 안 사람이 왕따를 시켰네 이빨도 나와 아니 맞잖아요 야, 아니 그걸 잘 안 해 내가 무슨 합격을 해도 내가 아니 그걸 안 사람이 왕따를 시켰네 아니 아니 그 새끼 아까부 왕따를 시켰네 자 싸우죠 왕따를 새끼 할 말도 왕따 시켰다 자 이번 자 이제 자 금치거 드릴게요 왕따라고 이제 금치거 내리겠고 아 예예예 자 그 왕따 근데 이거 좀 논란이 되겠는데 얘가 이 정도로 얘기하면 진짜 피해를 받은 거잖아 아 저는 왕따 시켰는데 저 아 무슨 소리야 내가 근데 진짜 왕따 시켰 내가 널 뭘 왕따를 시켰는데 2등이었는데 씨발 내 밑에 걸 내리고 나는 절대로 안 보고 절대로 안 보고 그래 족같다고 내가 우주 보겠으면서 형 간다 이랬잖아 아니 알았어 아, 싸우지 마 그래, 싸우지 마 싸우지 마 싸우지 마 그러려고 부르는 게 아닌가 싸우지 마시고 배도판에서 정치하듯이 아니 그게 아니라 아니 CK는 황비리 제일 중요해요 근데 얘 밸런스가 없는데 어떻게 깹니까 그랬다고 왕따를 시켜 이 새끼야 그게 왕따면 씨발 새끼야 그럼 다 왕따 시킨 거냐 그래서 네가 배도판에서 김치 자 싸우지 말고 싸우지 마 아 갑자기 그 싸우판 말 갖추다 주르라고 아니 다 다치세요 이러려고 부른 거 아닙니다 예? 아니 아니 왜 그러세요? 지랄 옆차기를 한다. 진짜 가족끼리 또 왜? 뭐야? 아니 씨발 새끼야. 아 형 저 아니에요. 이 새끼. 아 아니야 나. 감이 돌아왔어. 감도 아니야. 그게 아니라. 누가 때린 거? 누가 때린 거? 야, 아니 이건 맞아요. 근데 오늘 진짜 진지하게 진지하게 하는 거. 진지하게 합시다. 우리 가족. 아 맞아 맞아. 비거즈는 뭐예요? 가족. 비거즈는 뭐예요? 패밀리. 비거즈는 뭐예요? 가족 아닙니까? 진짜 이게 오늘은 근데 한 명 빼기로 생각해 이 분위기가 맞긴 해. 아 맞습니다. 아, 이 분위기가 맞긴 해. 자 일단은 소룡이 뭐 여기서 140달이 커. 아 140. 그냥 제가 수장으로 자 비글지나 마이너즈나 난지를 가지고 있다. 네네. 이것도 답을 못 내렸어요. 솔직히 말하자면. 아 옛날부터 이런 말 존나 네. 많이 나왔어. 너무 안 좋은 거. 이번에 답을 내려. 확실히 나갔지 뭐 해줬다 해체 빡 하고 오던가. 이때 영상이 있습니다. 보도록 할게요. 끊어 그러면. 저 아 못해 먹겠다 씨발 이러고 그냥 둘 중 하나 탈퇴시키라고 너 근데 이거 진짜 존나 궁금한 건데 내가 둘 중에 하나 탈퇴시키면 어디 탈퇴하고 싶어 비글즈 마이너즈 둘 중에 하나 무조건 탈퇴해야 돼 어디 탈퇴할 거야 만약 둘 중에 하나 탈퇴한다 그러면 큰일 났다 지금 둘 중에 하나를 무조건 탈퇴해야 된다 오빠 어차피 날아갔어 질러 괜찮아. 사다리로 갈게. NX 시스템 야, 이 새끼 사다리야. 뭐 와. 방금 비빌 데리크 파일. 이건 못해요. 제 목이 칼이 들어와가지고 못하고.
아, 잠시만. 아, 뭔지 알았다. 와. 왜? 그때 당시에 말씀드릴게요. 다시 언급해서 죄송한데 이 새끼 왕따를 아, 씨발. 병신 같은 게 존나 잘했다. 아니야. 개뚜라이야. 아, 예, 알겠습니다. 아. 이 새끼 왕따 온틀렸는데 갑자기. 자. 그러니까 네가 왕따 당하는 거야, 병신. 아, 자, 일단 말할게요. 이거 고민하는 거 자체가 말도 안 되는 거고. 왜냐면 나 이렇게 생각하면 비글즈 얘 마인드를 내가 솔직히 말해볼까? 비글즈는 한번 이제 어떻게 보면 자기가 어떻게 보면 보험을 들 수 있는 거고 아, 마이너즈는 생계라고 생각을 해. 아, 맞지 않나요? 그렇기 때문에 못 고르는 거야. 그것도 이제 마인드가 비글즈를 말하면 이해해 줄 거고 마이너즈를 말하면 기뉴다가 이해를 못 하거든. 기뉴다가 전화 와서 개지랄을 하거든. 이 새끼 진짜 아, 뭐야 신이라까 나. 아, 내가 뉴다 형이랑 성격 정말 정확해요. 정말 정확합니다. 하시라고요 지금. 근데 이 새끼 지랄하는데 똑같이. 그걸 아는 사람이 왕따지. 아, 씨발. 아, 야, 이제 나가겠습니다. 너무 빡쳐서 그래. 근데 내가 씨발 신기 한 건 안 된다. 아, 야, 알겠습니다. 야, 괜찮아. 그래, 이 씨발이야. 뭐가 시켰다. 씨발이야. 어쩌라고. 원래 필살기야. 막 화사장도 막 울리고 그래. 자, 자, 일단 여기서 소룡이의 PPT는 끝이 납니다. 자, 그러면 소룡이는 여기 일단은 뒤에 있고, 왜냐면 계속, 만약에 비글즈 멤버가 여기 로테이션으로 뭐 할 말 있다 그러면 들어오시면 돼요. 아, 예, 예, 알겠습니다. 너는 여기 있고. 어, 예, 예. 자, 그 다음에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태의 여자. 나, 제가 일로 그럼 중앙으로 가시고. 아, 예, 예. 나는 딱 말씀드리지만, 나 딱 말씀드리지만 억까 안 했습니다. 아, 예, 예. 어, 억까 안 했어요. 오케이, 자, 알겠습니다. 보도록 할게요. 자, 그렇죠. 예, 초 메이저 BJ. 맞습니다. 성태는. 감사합니다. 자, 다놀이와 우겨올라 했던 잠바구로 했는데 코놀이 심드롬 불러 일으키고 있다. 정말 잘 봤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정말 이거 보면서 와 프로 방송인이구나. 지가 지입을 한 말도 있어. 이거. 뭔데요? 뭐라고 했어요? 뭐 멋있어. 썼다고요? 네, 지가 방송에서. 아, 그건 내가 직접 봤어요. 아, 예, 예, 내가 그거 직접 봤어. 아, 보라인 줄 알았어. 바로 출연했습니다. 바로 출연. 뭐 권장한 거죠. 예. 코누리 잠방. 와, 이거 나 진짜 이거 나는 이거 실제로. 나 살면서 이런 실제로. 아, 아 실제로 봤고 나 방송으로. 아, 말도 안 돼 솔직히 말. 나 처음이야. 너 잠옷 너 잠옷 이런 거 안 입는다고? 그래. 소리 쳤어요. 나는 저거 뭐야? 나 잠옷 이렇게 입고 자면 다 벗고 자지. 저거 맞고 오늘 다 먹고 자. 술 먹고. 뭔 소리야? 뭐라고? 나도 다 먹고 자는데. 어? 아 누가 이러고 있어? 대단. 방금 방금 잘 어울린다. 성태의 장점이 나 이런 게 아닌가요? 왜냐면 아, 여자랑 접점이 많이 없어. 그래서 그 여자랑 합방할 때 시너지. 아, 뭐, 아, 그게 가장 큰 장점이라 생각해. 근데 다놀이는 아, 솔직히 말할게요. 철공 스타일이에요. 저런 스타일 좀 좋아. 아니, 아 저런 스타일 아니고요. 예. 좋아하네. 아 빨리. 왜 이렇게 좋아? 아니, 누리야. 아 좋아하는 게 아니라 귀엽잖아 솔직히. 이게 뭐하냐? 아장아장 거 이거. 빨리 하자. 어? 아 빨리. 아 똑같죠 여러분들. 아니 맞아. 아니, 똑같은데. 둘이 뭔? 아니 근데 그러고 나서 뭐 했어요? 뭐요? 그러고 끄고 나서 뭐 했어요? 둘이? 끄고 나서 뭐 서로 빠이빠이 했죠. 아 진짜 빠이빠이 했어요? 아 서로 빠이빠이 아, 했죠. 아 빠이빠이. 그럼 이거는 여러분들 유튜브에 보시고 자 그다음에. 아 나오죠 이제 가장 문제점. 아 예. 예. 가장 문제점. 예. 내가 봤을 때 이거는 정말 문제가 많다. 아, 문제 많지. 철 쪽보다는 봉 쪽에 가깝다. 아, 정말 이게 문제점이지 않을까. 예, 예, 예. 그러나 성태는 비글즈에 소속되어 있지만 사실 예전부터 봉준과 심심하면 같이 게임을 하는 듯 봉준이야 방송 케미가 좋기도 소문이 자자하다. 하지만 비글즈의 멤버로서 그것이 과연 적합한 행보였는지 정말로 울문이다. 아니 형수는 좋아요. 예? 예. 아니 그게 아니고 이거 성태 죽이기인가요? 예. 맞아 성태 죽이기인가요? 자 여기에 대해서 네, 자 여기에 대해서 한번 해명해 보세요. 아, 왜냐면 네. 나는 어떻게 보면 네. 상처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아~ 왜냐하면 이런 네. 이제 그 봉준이랑 팀을 맞추면서 아 내가 봉준이 친하는 BJ는 아니구나. 아, 예, 좋은 동생이고 예. 하지만 BJ로서 예. 봤을 때 예. 그런 케미를 내버리면 와 너는 봉준이랑 잘 맞다. 철구 버려 철구 버려. 이거는 솔직히 생각한 적 없으세요? 아 근데 제가 이거를 처음에 누구한테 제안을 했냐 예. 이분한테 제안을 했어요. 아~ 그리고 저는 듀오 할 때도 이분한테 연락 왔는데 이분이 방송 키고 롤 돌리는 거 별로 안 좋아해. 아 항상. 그렇죠. 새끼는 뭐 한마디도 못 읽거면서 뭘 읽으라는 거야. 아니 백트야. 저거 백트네. 안 좋아해. 누가 백트야 씨발 이런 거. 미안해 근데 백트잖아요. 왜냐면 네가 계속 올라가 막히잖아요. 쉽새끼야 맞잖아요. 그리고 저는 그 뭐냐 봉준이랑도 케미가 좋지만 전 철구 형과 케미가 안 좋다는
이런 소문을 들어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맞습니다. 게임으로도 그렇고 뭐 브라조로도 그렇고. 근데 왜 봉준이가 2주 동안 가서 야, 안 했잖아요. 아니 나한테 제안도 안 했잖아요. 제안했잖아요. 같이 하자고. 그냥 사과해. 뭐 하자고 했잖아. 진짜 난 아빠 하자고 그랬어? 블레찍기 하자고 했잖아요. 블레찍기도 듀오를 하자는 줄 알았어요. 네가 아빠 하자고 그랬어요? 아 그럼 하실래요? 아니요. 아 이제 철이 지났고요. 아, 네, 철이 지났고. 근데 이거는 철이 지나긴 했어. 지금 아니야. 네, 이거는 여러분들 제가 쓴 거 아닙니다. 오라지 마시고 이거 쓰니까 썼어요. 아 그냥 이거 뭐 사실이니까 이거는 많이 한 거. 얘한테 좀 억까 좀 하세요. 뭐 그러면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때 내가 그러면 당신이 휴방을 했잖아요. 장교방 중 아니었어요? 아니 얘 넘겨라 그냥. 너가 이렇게 빨리 이 새끼가. 아 근데 매트잖아요. 아 맞잖아. 장교방 나 이때 바로 했었어요. 아니야. 그러면 잘 진정하세요. 뭐요? 철구랑 봉준이가 물에 네. 빠졌어요. 아 저 철구예요. 저 항상 말해요. 아 이거는 봉준이 앞에서도 말해. 나는 그 봉준이가 뭐 그 누가 키우는지 좀 철구라고 말을 해요. 항상 맞춰봐야지. 항상 말을 해. 말은 아 맞상 빠지면 그냥. 자 그럼 너는 철구예요, 기누다. 빠른 철구 기누다요? 예. 철구요. 오 이제 좀 변했네. 됐습니까? 네가 빠질 것 같았어. 어차피 뭐. 아닙니다. 소령이가 여러분들 정해지지 않았고. 예. 자 일단은 보도록 할게요. 근데 이거는 사람들이 일반이 저 우리 시청자들도 네네. 너무 한 번씩 챙짝 쳤어. 성태 너무 봉준이랑 합방하는 거 아니야? 아 맞아 맞아. 근데 원래 2주 동안 안 하려고 했는데 너무 오래 걸리긴 했어. 오래 걸리긴 해가지고. 자 실제로 큰사들 김모준 얼마나 봉준이 했을까? 한 달 동안 올라온 영상들 정말 많았죠. 예 네, 정말 많습니다. 동거지 동거. 아 진짜 이 정도 같이 살았어 진짜. 그냥 재밌게 봤어 근데. 와하하. 야무지네. 아 어디? 아니 씨발 둘이. 다시 뭐 어디까지 있는 거야? 아 저 밑에 딱한 개? 아. 안돼 저 한 개. 척척 하나 말할게요. 아 말해보세요. 재밌었어요. 재밌었는데 저는. 족구 형이 하자면은 바로 튀어가. 이건 알죠, 여러분들. 아, 이 형이 2주까지, 2주 동안 같이 하자면 더 좋은 케미를 보여주면 난 자신이 있어. 더 재밌게 할 자신도 있는데, 이 형이 시청자 강박증 때문에 안 해, 항상. 뭐 시청자 한 번이라도 떨어지면은 바로 텐션 떨어져가지고 아니 그건 애정 그러니까 안 해 그러니까 아니 장기 그 장기 방송을 안 해. 나는 장기 방송 좀 좋아하는 편인데 아니 나 그거는 이제 예전에 철구였고요. 아 요즘에도 그러잖아. 아 요즘에는 안 그래요. 변화 이제 저도 이제 변화해야 될 때고 예, 좀 변했죠. 네 아니 그럼 그러니까, 너한테 물어볼게. 너 봉준이야 성태야 물에 빠지면 오. 예? 아니. 가족이잖아. 예? 진짜 가족. 그렇죠, 그렇죠. 비글즈니까. 선의 경쟁하지만 엄청 친했잖아. 일단. 제가 봤을 때 사다리 타야 될 것 같아. 아니 맞는 게 지금 고민하는 거 아니 아니야 고민 안 합니다. 뭐 말씀해 보세요. 네. 고민 안 합니다. 네. 뭐죠? 당연히 씨발. 김봉준 아니죠? 아니 그래도 아 근데 인정해 안 줄 알아? 왜요? 성재가 제일 중요해 이건 그게 아니라 그래 성태 그래 맞느냐 성태죠 아아 뭐라는 거야 이거 뭐 하는 거예요 이렇게 호라이 새끼야 아니 저한테는 고르라면서 왜 자기는 안 골라요 이거는 좋았어요. 자 그런 거 이제 하지 마시고요. 예, 예. 아, 저한테 공격 들어오지 마시고 저는 수장입니다. 나쁘지 훅 들어오지 마세요. 알았어. 일단 굉장히 당황스럽고요. 예, 예. 자 여기서 예. 아 그래도 아. 여기서 이게 뭐지? 아 근데 잠깐만. 나 이거 진짜 말 안 할라 했거든. 똥바지 내 시간 단축하면서 시간 단축. 아, 와, 빨려라. 이거 좋다. 내가 그거 보고 소리 알려다가. 아, 아, 진짜 서운했어? 아, 근데 나 서운한 거 오해할만해 할만해. 근데 그거 솔직히 말하면 그거 PPT 자체를 외부업체에 맡겼었어. 아, 근데 내가 하긴 안 한 내 잘못이긴 한데 그렇게 당연히 생각 안 하지. 내가 만약에 그렇게 생각했으면 난 형을 그렇게 생각하면 그렇게 좋았겠어 내가. 나는 말해줄게. 족구 형이 키웠어. 아 맞지. 나 항상 말해. 동료 앞에서 대놓고 말해요.
아, 잘가 키웠다. 아닙니다. 잠깐만, 항상 말해야 돼. 지금 말해야 되겠다. 저 혼나 키웠어요. 나 좀 혼나 이용. 아, 제가 뭐 누가 누구를 키운 건 없고요. 예, 예, 예. 보세요, 제가 아무리 합방을 하고 해도 이 사람 보세요. 140달입니다. 아, 그건 맞습니다. 자기가 잘해야 돼요. 야, 맞습니다. 자기가 잘 안 돼서 남수 제 말이 틀렸어. 아, 맞아요. 맞잖아요. 아, 저 새끼는 진짜 여자친구 없는 이상 그렇게 하면 못해. 그래요. 그래요. 잘 진짜 잘 나오더만. 네, 자 여기서 내가 볼 때는 성태 끝나지 않았을까. 그렇죠. 성태는 지금 내가 볼 때는 지금까지 정말 개망절하고 어떻게 보면 시대 흐름을 잘 따라가는 BJ라고 생각해요. 아, 저도 좋아합니다. 맞잖아. 맞아, 맞아요. 롤로 변경했다가 존망하면 이제 제주도로 런 하려다가 요동싸기로 좀 잘 돼가지고. 와. 그러니까 정말 시대 흐름을 잘 변화시키는 BJ. 예, 예. 맞습니다. 어, 근데 하나 흠이 있다면 너무. 아, 약간 그거, 예, 예, 예. 예, 그거고. 자, 그 다음에 아, 남순이를 만들어보겠습니다. 아, 아니. 자,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아, 여러분들, 예. 그나마 흠을 꼽자면 뭘 아, 예, 넣었다, 아, 이거야. 알겠습니다. 왜냐면 너무 안 까면 안 되잖아. 아, 다 까는데 맞잖아. 예, 아 절대로 이거를 봐가지고 예. 아 절대로 아 이제 좀 조심해야겠다 이런 생각하지 마. 아 해도 돼요. 아, 오케이, 오케이. 해도 되는데 예, 예.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남순 씨. 오. 남순의 현 상황. 와. 오 이거. 야 근데 진짜야 이거? 옛날에서 롤링을 내가 첫합방했지. 노래가 나오는 날 용감의 형제들 이렇게 같이 하자고 해서 나는 이게 이렇게 재주면 될지 몰랐지. 아 이때 그러면 브라운 거스님 오셔 이분들이랑 첫 앨범 나왔을 때 브레이브 걸스. 아 이거 연예인이랑 언니 합방 많이 했어. 아 많이 했었지. 어. 와 남순이의 어떻게 보면 약간 최대 장점이 뭔가 깨끗해. 예? 뭐가 예? 깨끗하다는 거예요? 아 뭐 뭔가... 깨끗한 이미지 아닌가요? 예? 어 좀 야 남순이가 깨끗한 이미지 맞잖아. 아 난 남순 깨끗한 이미지로 생각. 아 깨끗하게 씻는다고요? 아니 씻는다는 게 아니라. 조금씩. 이 새끼인데 뭔 소리야? 뭔 소리야 지금? 아니 나 나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나 연예의 아빠를 가장 많이 한 사람 남순이라 생각하는데 맞잖아. 안다? 어 그럴 나 많이 했지. 어 자 5년 만에 와 이것도 씨발 진짜. 그때 후덜덜 했습니다 진짜로. 아직 나는 안 되나요? 많이 부족한가요? 한 번만 날 믿어봐요. 철구 씨가 왜 이거 나 부르나 이렇게 막 대단하냐면은 당시에 나를 견제를 했었거든. 5년 만에 만났는데 너무 오랜만에 봐서 존나 낯설었어. 실물 존나 이뻐지. 신났다. 어, 존나 이뻐졌어. 꿈에 잘 꾸며진 내가 잘 꾸며졌다 이렇게 얘기한 것 같아. 어, 꽃 좀. 시청자 올라가더라. 아, 그럼 존나 이뻐졌어. 나 이뻐지고 옛날에 그 봤던 그 뭐지? 오는 지 몇 살이야? 내가 33, 얘가 32. 27에 유소나 아니야. 그래서 설렜냐? 여기서 잘못이 나오죠. 자, 여기서 잘못이 나오죠. 뭐죠? 제가 같이 하자고 했잖아. 왜, 왜 저한테는 말을 안 하고 왜 단독 진행을 하셨죠? 분명히 나는 기억을 합니다, 여러분들. 야, 남수다. 언젠가는 유소나님이랑 합방을 해야 되지 않냐? 이거... 야 철구야 어 당연히 유소나 어그로는 너한테 넘겨주지 하면서 언제 하는지 나한테 말도 안 하고 단독 진행하셨다고 말했잖아요. 해명을 하세요. 해명하세요. 왜 아, 그러셨어요? 아 하나 비하인드 풀어도 돼요? 아 풀어보세요. 그때 우리 술 먹방 했을 때 노래 불렀다 했지 영화. 그때 아 뭐지 그 우리가 통화를 한번 했어. 아 우리 비글즈 이거 비하인드 풀어도 되잖아. 예, 아, 예, 아, 예, 예. 유소나 씨랑 통화를 한번 했잖아. 비글즈 첫 그거 할 때 뭐 연출했었는데 예. 그때 원래 그 상황이 연출이 돼 이게 사전에 협의가 된 거였어. 그래서 이 새끼 그냥 안 끊었으면 그게 얘기해가지고 얘가 이게 판사 역할 중간 역할로 해가지고 같이 합방하는 그림이었는데 얘가 전화 그냥 툭 끊었어 내용과 다르게. 그래서 날라간 거잖아. 아, 그렇죠. 오, 아 내가 당연히 끼면 안 되지 이거는. 에? 아니 그때 예, 예. 그때 합의가 됐었어. 원래 예. 합방하기 전에 이렇게 셋이 한번 하자고. 네. 근데 네가 그냥 툭 끊어서 그냥 날라간 거잖아. 아 그렇다고 해드릴게요. 지가 그냥 취향만도 그렇다. 내가 기억하는 어. 건 확실해 이거는. 내가 기억력이 좀 안 좋아. 아 그래요? 아, 아 그냥 좀 나는 그렇게 생각 원래. 내가 그때 먼저 제안을 했지 않나? 아 근데 어, 맞아, 이거 맞아. 이 형은 이 말은 이거지. 남순한테 왜 안 불렀냐? 아 한마디로 그 말인가요? 아 그래가지고 좀 약간 이제 남순이가
좀 나를 좀 이제 약간 배척을 하나. 아 무슨 배척이야. 그래가지고 나 그런 오해를 했었죠 이때. 예. 내가 꽉짜는 게 아니라서 너가 낄 자리가 없었어. 철구의 복귀와 더불어 방송에서도 철구 얘기. 방송 끄고도 철구 전화를 이어가던 철구 공인 베프 남순. 그렇죠. 그렇죠. 맨날 전화하고. 아, 그렇지만. 방송 막히면 철구 형 뭐 하지? 하지만 전화하고. 갈수록 거리를 두는 느낌이 든다는 시청자들에게 의혹이 제기가 되고 있는데. 이때 나 진짜 어이가 없었습니다. 존나 못하는 사람. 아 이거. 존나 못하는 사람. 나 솔직히 이때 상처 많이 받았어요. 아 좀 찐텐이었어. 얘랑만 하면 다 줘. 여보세요? 다 줘 볼게 하면. 어 형 전화했더마. 어 그냥 했어. 왜? 그냥. 척척하지 마. 이거 나오려고 그러는 거지. 아 아니야. 어? 보라 해야지. 이따 할 거 없었잖아요. 아니 이거 나오고 싶어서 하는 거지. 전화 받아주자. 아니야. 넣어줄게 빨리 말해. 어디? 철구형 팀. 안 해 씨발. 왜? 자, 나 이때 솔직히 말한 거, 나 이때 웃고 있었지만 정말 마음 한 푼으로 오늘 아 왜 남수가 나한테 이러지? 아 정말 뭐 믿는 구석이 있나? 아 왜 그러는 거지? 어 뭐 그때 뭐 믿는 구석 있었어요? 말해줘. 예? 아니 질까봐 당연히 안 하는 거. 아니 말해보자. 솔직하면 간적. 나는 이때 솔직히 말할게요. 아, 남수가 그래도 한번 나의 팀에 들어와가지고 같이 뭔가 으쌰으쌰 할 수도 있지 않나. 왜냐면 김성태는 김웅준이 있었고 맞아, 맞아. 나는 남순이 있어. 뭔가 케미도 매치도 나, 매치도 맞아, 맞아. 나오잖아. 재밌는 매치가. 왜 그랬죠? 네 감정보다 내 감정이 더 중요해. 배그키고 하면 3천 달이야. 시발 새끼야. 그래서 거절했어. 그래서 안 했어. 아 그러면 말을 하죠 나한테. 어떻게 말해. 방송하고 있는데 쪽팔려서. 근데 저도 3천 달에 가요. 1000달이. 너무 올려주지 마시고 당신을. 예, 1000달에서 2000달이 사이. 예, 내가 볼 때 그 정도. 예, 아 근데 이때 솔직히 약간 저도 좀 서운했습니다. 어 맞잖아. 안 간다고 하는 거 자체가. 그리고 이때 이후로 배그도 접었죠. 저한테 개처발리고. 지랄하고 있죠. 병신 하지만 절대 배그를 안 합니다. 예. 심지어 얼마 철구 마누라까지 포함하여 감스트와 함께 농촌인의 방송을 하였는데. 철구 마누라로 표현하네. 무슨 수술이죠? 반갑습니다. 예. 왜 한숨 쉬냐고. 반갑습니다. 왜 한숨 쉬냐고. 야, 진짜 거짓말하고 여러분들. 야. 아까랑 똑같은데. 이 새끼랑 여기서 이제 같이 잤습니다. 와 존나 역겹네 진짜. 표정이 정말 행복해 보이는데요? 남자 둘이서 여관에서 잤습니다. 저기서? 아. 호텔에서 울면서 어? 갈래? 네. 네 반갑습니다. 네. 근데 또 다른 아니 잠 저는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무슨 거죠? 이때 왜 다른 방송 나 이거 보고 진짜 아, 난 저기, 뭐야? 누가 알지? 어.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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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정말 이거 보면서 막 진짜 뭐했어? 저 만약 이불로 그랬다면 저 바로 천재다. 어디 어디 이불을 써서 진짜 천재니까. 진짜 차온다 차온다 미친 새끼야. 차온다고. 차온다고! 정진? 엄청 뭐야? 아니, 진짜 잘해요? 아, 뭔가? 형 힘들어. 나 방송에서 차온다! 하나라도 박으면 좀 피해준다고. 아, 그러니까. 먼저, 먼저. 아, 지금 10만원 꺼지면. 자, 이거 다시 돌려야 돼. 아, 진짜 안전한 거죠? 못하네. 그치. 나 너무 힘들어! 야, 돌아가, 돌아가. 근데 저 레전드가 진짜. 돌아가, 귀여워. 아니, 병신아. 자, 이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환하게 웃는 남순. 이거는 뭐 똑같아요. 예. 철구와 다른 방송, 철구가 아닌 방송할 때보다 다른 BJ들과 합방할 때 더 행복해 보이는 것은 기분 탓일까? 기분 탓 아니고 팩트예요, 팩트. 네? 아, 저 팩트인 거 같긴 해요. 아니, 왜 그런 거? 나 말해봐, 네가. 아니, 아까도 얘기했지만 너
가서 경기 탈 수 있어? 어, 타줘! 지랄하고 있네. 경기를 주장하겠지, 너는. 아니, 경기 나 타줘. 나 이런 방송 좋아해. 아빠 키가 날라갔습니다. 바퀴가 터졌네요. 오, 교통사고 나. 이 지랄하겠지. 네가 경기를 타자마. 아, 나 못 갈 것 같은데. 넌 못 해. 그러니까 이게 다 감성이 틀린 거야. 아니 근데 이거는 진짜 팩트야. 팩트야. 왜냐면 더 하고 싶은 게 있지. 왜냐면 힐링 방송도 있고 여러 가지 이게 그냥 물 흐르듯이 하는 방송이 있는데 이 형이랑 할 때는 뭔가 부담감이 있어. 우리가. 이 양반이랑 할 때 무조건 이 형도 부담감을 부파. 느끼고 뭐시발이나 부파하는데 같이 이 형은 그냥 웃으면서 이제 안터고 웃으면서 하는 방송을 잘 못해 이 형은. 그런 스타일이 아니어가지고 행복한 걸 싫어하자. 오늘도 맞아. 미스테리야. 굳이 이렇게 알았어. 아니 그러니까 모든 걸 내려놓고 아니 왜 그러세요 진짜. 아 너의 어깨가 무거운 건 알겠는데 맞아. 모든 걸 내려놓고 시청자도 좀 내려놓고 우리도 막 그냥 놀러 그냥 아무것도 없이 놀러 한번 가고. 아 그런 거 좋죠. 그럼 저희도 하고 싶어요. 맞잖아. 아 네. 저도요. 너랑 방송 목이 아파. 목이 무한결이? 넌 도원결이야. 생일 축하해. 이렇게 너 전화 너 왜지 생일 축하했어? 예? 안 했지? 뭐 도원결이야. 저것도 저 케이크 사줬는데요? 네? 뭐, 케이크 사줬어요. 케이크요? 어쩌라고요. 네. 당연히 사줘야 돼. 남순이 저녁에 생각합니다. 뭐죠? 너는 뭔데? 남순이한테 준 대답인데 너는 뭐 줘야 돼? 알겠습니다. 남순이한테 대답을 했잖아요. 예. 뭐죠? 말씀해보세요. 그러니까 나는 뭐 기분 탓이 아니라 뭔가 내 방송에만 너무 부담스럽게 생각하는 경향도 있어 남순이가. 뭔가 압박감을 가지고 다른 방송에서 뭐 편하게 뭔가 자기가 얘기를 하면서 티키타카 하는데 내 나랑 아빠만 하면 뭔가 얼어있고 뭐 옳다는 약간 그런 모습이 자주 비춰져요. 근데 모든 BJ가 다 그래. 근데 모든 BJ가 얘기를 다 그렇게 했지만 너조차도 네가 편하게 안 하는 맞아. 특히 맞아. 너가 편해야 우리도 옆에서 좀 편한데 너부터 예! 이 길어한데 내가 어떻게 해서 이러고 가만히 못하게 게. 그리고 이거 말하면은 알지? 아이씨 막 이거 안 될 것 같은데. 나 텐션 낮으면은 쓱 눈치 줘. 아니 그거 근데 그거는 괜찮다 생각해요. 뭐 텐션 낮으면 수작으로서 눈치 주고 그건 당연한 겁니다. 맞습니다. 자 일단은 PPT를 다 봤고 여러분들 다 보면 다 각자의 문제가 있어요. 이거 심각합니다. 이건 진짜 고치세요. 예. 예, 저도 뭐 고쳐야 되겠지만 저는 뭐 문제점이 없고. 당신은 없나요? 예? 왜 당신은? 아, 나는 수장이니까요. 아, 나도 문제점이 있다 그러면, 예, 고쳐야죠. 근데 난 요즘에 다 고쳤으니까. 예, 여러분도 좀 고치시고. 네, 딱 말씀드리지만 여러분들 개인 방송이 진짜 중요하다고 저는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맞아. 왜냐면 강크루도 있고 무엔터도 있고 시조세파도 있고 요즘 크루가 예? 많지만 예? 예? 영크루 네. 있지만 뭔가 크루가 잘 돼야지 그 개인 방송에서 뭔가 또 도움이 되고 그런 것도 있습니다. 네. 크루가 꼭 안 좋은 건 아니에요. 거기에서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 자기의 페이를 고정을 또 늘릴 수가 있는 거예요. 맞아. 그건 맞아요 여러분들. 그 어떻게 보면 보여준 게 얘예요. 맞아. 맞잖아. 초반에. 자 일단은 여러분들 저 같은 경우는 진짜 정해놓지 않았습니다. 여기에서 여러분들 익명 페이퍼 한번 할게요. 왜냐면 저도 어떻게 보면 이제 고민을 해야 되고 멤버들이 생각하는 진짜 이 한 명은 빼야 된다. 거의 이름을 적는 거네 그러면. 왜냐면 멤버 생각은 진짜 다를 수가 있잖아. 익명 페이퍼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게요. 이제 너는 너 한번 교체 한번 하자. 네 알겠습니다. 자 상마미가 아마 종이를 줬을 거예요. 자 일단 소매 같은 경우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소매는 여러분 비서예요. 예. 비서 맞잖아. 예. 우리 멤버가 아니라 한 번씩 부를 수 있는 비서입니다. 유선이 씨도? 네? 유선이 씨도. 유선이를 왜 언급해요? 내 여직원이에요. 그러니까 한 번씩 따로. 아 비글즈. 아 비글즈 뭐 유선이 나오면 뭐 안 됩니까? 안 되죠. 남편이겠네. 아니 그거는 직원이죠. 유선이 이거 왜? 아 뭐 씨발 뭐 열혈 팬이야? 아니 그게 아니라 아니 유선이가 비글즈에 왜 들어와요? 아니 그리고 한 번씩 나올 수 있죠 한 번씩. 아니 유선이가 왜 나오냐고 그러니까. 아니 나가 얼굴 비춰주고 막 이렇게 하면 되죠. 아니 얼굴 비춰수 있는데 비글즈에 오는 건 아니죠. 씨발 예? 이 새끼 뭐라는 거야? 야. 아니 그게 아니라 비글즈에 유선이가 왜 들어오냐고. 아니 그 유선이는 어떤 존재냐 물어본 거지. 혹시 비글즈에도 이렇게 같은 소속이냐고 물어본 거지 소매처럼. 아, 너 직원이라고 하니까. 아 그런 소속이 아니라 우리는 못 보고 너만 볼 수 있는 그 유일한 소유물 약간 이런 느낌인가? 예. 족같은 놈이라고 진짜 어이없다 이거. 저는 아 근데 여러분들 유선이는 나 솔직히 다른 방송에 내보내시면 제일 직원인데. 비글즈가 다른 방송이에요? 롤링페이퍼네요? 예. 롤링페이퍼요. 자 솔직하게 적어주세요. 왜냐면 이거 진짜 큽니다.